오늘 166쪽 10 동그라미 거기 있는데 왜 10, 12라고 쓰세요? 12. 네. 장고지시에 민심이 매연하야 아프지 길흉소재구롬 성인이 자격하야 교지복서하야 길즉행지하고 흉즉피지하니 자식 괴물 성무지 돌아 앞으로 계사에 온 이통 천하지지하며 이정 천하지엽하며 이단 천하지의라니 정위차야란 초단유점이 무문하야 왕왕역금이니 용화주림 기과자로 상사하니 단용기효이 불용기사직 지고인이 전부대사 이후에 견길흉이옴 지공자하야 우공인이 부지기소이연구로 우부축효해지하야 위차효 소이 길자는 위이중정야옴 차효 소이 흉자는 위부당위야라 하시니 명언지하야 사인이효이라 지여문언지류는 각오취상면 별명도리요 비시성인 본의님 지차라야 방가격이니라 성인 일부역은 계시 가차 호솔지사니 개연천하지림 약청설주리면 변지작 일건용이요 유이상언즉 당복서지시하야 간시심사라도 도래응득이니라 상고지역은 당시리용구생이요 주역은 시요정덕의하니 여이정은 시교인이여 정정이요 정길은 시교인 정정즉길이니 지공자즉 설득토리 우단이라 상고지시에는 민심이 매연하야. 그 여기 상자도 사실은 윗상자라고 하지만 그 오래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래된 그 옛날, 오랜 옛날에는 민심이 매연하야. 사람들의 마음이 매자의 반대말은 밝을 명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두워서 푸지 기륭 소재고로 길하고 흉한
것이 있는 바가 어딘지를 몰랐어. 어떻게 하는 것이 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흉한지를 몰랐었어요. 고로 성인이 자격하여 그래서 성인께서 추역을 지으셔서 교지 복서하여 그 사람들한테 복서 이 점치는 거죠. 점치는 법을 가르쳐서 길즉 행지하고 길하면 그것을 행하게 하고 흉하면 피지하시니 피지하니 흉하면 그것을 피해서 가도록 했으니 차시 괴물 성물이더라. 이것들이 괴물 사물을 열어준다는 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성무할 때 무자는 일무자예요. 그 일을 완성시켜주는 도가 되더라. 고로 계사에 온 그래서 계사전에 이르되 이통 천하지지하며 천하의 뜻을 통하게 해주며 온 천하 사람들의 뜻을 통하게 해줬단 말이죠. 이정 천하지업하며 천하의 그 사업들을 정, 딱 정해주며 이단 천하지의라 하니 천하의 의심을 판단해준다, 결판해준다, 판단해준다라고 했으니 정위차야라 정희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럴 때 정자는 정희라는 뜻이에요. 초, 단, 유점이 무문하야 처음에는 단지 점만 있고 그 점을 풀어놨던 글이 없어서 왕왕, 여, 금이니, 용, 화주림, 기과자로 상사하니 그래서 왕왕, 이따금, 이따금 오늘날 사람들이 이 기과라는 것은 과를 일으킨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점을 치는 일을 기과래요. 근데 화주림이라는 것은 그 이게 이제 점 치는 사람들의 방법인데 화주림 일단 그렇게 번역할게요. 화주림 하는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것과 상사하니 서로 흡사했으니 기, 단 용기효이 불용기사즉 다만 그 효만을 쓰고서 그 말을 쓰지 않은 것인즉 지 코구미 점 풀대사이후에 견 기륭이요 옛날 사람들이 점을 치되 그 말을 기다리지 않은 다음에 말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길한지 흉한지를 알았고 여기 화주림이라는 거를 좀 거기 좀 정리한 걸좀 보면요. 화주림 이게 파 이름이에요. 점 공부하는 사람들의 파 이름인데 세 개의 동절을 이용해서 점을 친대요. 그리고 이의 해석에 주역의 효사를 이용하지 않고 주역에는 효사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경자 방방자 써서 경방의 팔궁 괴차지 64개의 오행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납갑 그다음에 납지 세응 그다음에 처제 자손 부모 그다음에 관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때 그런 상황을 당해서 천시 관운 가택 풍수 출행 시민 혼인 행인 육갑 구직 구제 교역 소송 등의 기륭을 판단했던 법이 화주림의 전법이래요. 옛날에도 이제 대체로 큰 범주를 정해놓고 거기에 길한지 흉한지를 다매 점칠 때마다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화주림 그 주역 점쳤던 법이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효사를 안 쓰고 이런 것들을 써서 그런 각 분야들을 점쳐놨던 거예요. 여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사람들은 주역에 효사를 풀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점을 풀었더라. 그 얘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굳이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지 공자하야, 그러다가, 그렇게 흘러오다가, 지 공자하야, 공자 때에 이르러서, 우, 공, 인이, 부지기, 소이연고로, 또 사람들이 그 소이연을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이 되셔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자 때 와가지고 모든 효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말을 붙여놓으셨잖아요. 해설을. 그 해설 붙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전문 이렇게 나왔는데 엉터리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지. 그거를 풀어놓으셨다. 오부 축효해제야. 그래서 또다시 효를 따라서 효사 효를 따라서 해석을 해서 위차효 소위 길자는 위이 중정야요. 그래서 풀이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 효가 소위 길자는 길하게 되는 소위는 길한 이유는 위이 중정야요. 중정으로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기도 하고 그런 풀이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 밑에는 차효소의 흉자는 이효가 흉하게 된 까닭은 위 부당위야라 하시니 그 자리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으니 거기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부축효해지야야 또다시 효를 따라서 해석을 해가지고 위 차효 소위 길자는 이 위 이 중정야오 차효 소위 흉자는 위 부당이야라 하시니 효사를 다루셔서 이 효가 길한 까닭은 중 중도에 맞고 바르기 때문에 길하고 이 효가 흉한 것은 위치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흉하다라고 그 이유를 밝혀놓으셨다 이거죠. 길한 것은 길한 이유를 밝혀놓고 흉한 것은 흉한 이유를 밝혀놓으셨다는 예를 들은 거예요. 명언지하야.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셔서 사인 이효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깨우치게 했을 뿐이다. 지여 문언지류하얀. 그래서 문언전 같은 데에 이르러서는 각, 우, 취, 상면, 발명, 도리요. 또, 취, 상면, 그 자리에 나가서 도리를 발명해서, 발명한 것이고, 빛이 성인 본의인이라, 본의인이. 그것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위치가 이렇다라는 걸 밝힌 것이지, 성인이 의도적으로 성인 본의가 본의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이걸. 그러니 지찰하야 반가하격이니라 이것을 알아야만 다야으로 역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 12장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옛날에는 주역을 가지고 점을 쳤지만 점을 쳤는데도 효사의 의미를 살리지 않고 점을 쳤었다. 그러다가 공자 때 이르러서 공자께서 효사를 붙여서 그 효가 길한지 흉한지 이유를 분명히 알게끔 해줬다. 근데 그때 당에서 한 가지 의문치는 것은 물론 이제 글도 없었겠지만 말도 서로 간에 언어도 잘 통했을까 하는 그것도 의심스러워. 아 그거는 이제 언어도 말도 없었을 예, 그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중국 전역을 볼 때 문명의 중심지에서 얼마만큼 벗어나면 오랑캐로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의 중심지에서는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도 하고 언어가 지금같이 세분화되지 않고 의사 전달이 단순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렇게 예. 예. 말이 먹었냐, 뭐 춥냐, 덥냐 예. 이런 식의 간단했을 것 같아요. 간단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그거를 그리고 아마존의 그 부족들이 말하는 것은 뜻이 많지 않게 의사 전달을 하고 예. 있으니까. 그 다음 가보시죠. 성인 일부 역은 성인께서 만드신 한 부분의 그 주역은 성인이 만든 그 주역은 개시 가차 허설지사니 다 그 허설지사를 빌려다 한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인이 보면 세상의 만사를 다 끼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그걸 다 알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가설적으로 한 말이니 개연 천하지리 다 천하의 이치가 약 정설출이면 그
정설로 나왔기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실제 그 일이 있은 자리에서 그것만 가지고 말을 할 것 같으면, 변, 지, 작, 일, 건, 용이요. 그렇게 되면은 문득 그 한 건의 씀씀이만을 쓴 거고, 그죠? 그 일에 대해서 처리하는 법만을 말했은 것이고, 유, 이, 상언, 즉, 오직 그 형상으로서 말을 한 즉, 형상이라고 했지만 상징체계를 했잖아요. 상징체계로 말을 하면, 당, 복서지시하야 점을 칠 때를 당해서 간시, 심사라도, 여기 심자는 무슨 심자로 해석을 하자고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도래 응득이니라. 모두 도자예요. 모두 다 응할 수가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주역은 상징체계로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상징체계를 해석할 수 있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로 언어로 딱 박아놔버리면 그 일에 대해서 국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설적으로 누가 좀 더 그 현공 얘기는 하지만 공에 띄워놓고 가설적으로 대치되는 것을 다 얘기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주역은 잘 읽으면 재미있지만 잘못 읽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돼요. 그 다음 장 보시면요, 상고지역은 방시 이용 후생이요. 옛날의 역은 바야흐로 이용후생이었어요. 우리 이용후생이라는 말이 흔히 실학자들이 한 말로 되게 요즘 학자들은 알고 있는데, 원래 이용후생은 서경에 나와 있어요. 오래된 말이에요, 이게요. 네. 이용후생이라는 것은 그 쓰는 것을 이롭게 하고, 씀씀이를 이롭게 하고, 후생, 생명체, 즉 살아가는 데에 두텁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랬고, 주역은 시유 정덕의 아니. 주역에 와서, 옛날 역은 그랬는데, 주나라 때 역에 와서, 시, 비로소 정덕의, 바른 덕, 바른 덕의 뜻이 있게 됐단 말이죠. 그 전에는 이용후생하는 쪽으로만 썼었다 이거죠. 이렇게 했을 건지 저렇게 쓸 건지, 그 답만 묻는 정도였다 이거. 그랬으니, 주역에 와서, 그 정덕이 있었다는 증거를 댄 거지요. 여 이정은, 이정이라는 두 글자를 해석 어떻게 하냐면, 정이 고들정자예요. 곧게 나가면 이롭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아니면 정자는 고집스럽게 발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롭다. 이게 고들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시 교인 이여 정정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곧고 바른 데에서 이롭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고, 정길은, 그러니까 곧아서 길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길은 시, 교인, 정정즉 길이니, 이것은 사람들에게 곧고 반듯하게 나가면 길한 것을 가르친 것이니, 이게 주역 불이하는 법이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 공자, 즉, 설득, 도리, 우단이라. 공자 때에 이르러서는 설득, 도리. 도리를 설득하신 것이 또 더 많아졌더라. 주나라 때 주역에도 그렇게 됐는데, 공자 때에서 이제 각 효사도 붙이고 다 말을, 문헌정 해사전 다 붙인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아졌더라. 이거죠.